자, 이렇게 해서 거의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무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재료도 너무 많이 들고 도안도 나오지 않아서 이 바꾸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기를 종류별로 써보고 이 무기 종류별로 파괴도 차이에 따른 이 데미지 실험과 저는 도사기 때문에 힐량 실험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무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장비들과 환수를 모두 해체한 상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장비를 벗었고요. 환수도 제거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거 무엇이냐? 자, 제가 무기를 세 종류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해골죽장입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시고 영원죽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대부분이 해골죽장을 사용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 무기 해골죽장 파괴력 762-842입니다. 데미지와 힐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미지 실험은 딘자 천무주. 자, 그 다음 힐은 생명의 기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400, 21,900, 21,000, 21,900이네요. 이렇게 해골죽장은 21,000에서 22,000 사이 데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힐량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체력 회복은 7,000이고 이것을 뺀 나머지가 이제 파괴력에 따른 힐량이겠죠? 11,800, 11,700 이 힐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무기 영원죽장입니다. 이 무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부분 이제 게임을 살살 플레이하시는 분들, 초보자를 막 벗어나신 분들이 이 영원죽장을 착용하고 계실 건데요. 7강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무기 영원죽장의 파괴력은 1576-1744까지네요. 자, 똑같이 붉은지기한테 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200, 37,280, 거의 비슷하네요. 38,400, 38,000, 38,500까지. 예, 이 정도가 이제, 데미지가 되겠고요. 파괴력. 12,800, 12,600. 12,700, 12,800, 이 정도까지, 850 정도까지, 예, 힐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무기. 자, 거의, 경원 비곤. 그러니까 성룡 수준, 250제 무기. 뭐, 성제 무기, 290제 무기는 좀 넘사기 때문에, 꾸준하게 플레이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지금 대부분이 이 성룡 수준, 235제를 착용하고 계실 건데요. 자, 식감 무기 한번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삼촉 현창입니다. 파괴력은 3807-4215구요. 데미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98,000, 98,000, 자, 96,000. 거의 10만, 예, 10만에 가까운 데미지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힐량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0, 19,700, 19,500, 2만까지, 2만까지. 자, 그럼 여기서 파괴력에 따른 데미지를 구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험을 위해서 제 10강짜리 무기를 한번 질러서 조금 더 파괴력에 따른 데미지를 좀 세세하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강인데요. 실험을 위해서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은 20%고 거의 안뜰 거라 생각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렛츠 고. 딱. 자, 유지가 됐습니다. 한번더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딱. Nope. 자, 이렇게 해서 실험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실험을 위해서 한번 해봤는데 강화 단계 유지가 두 번이 돼가지고 여기서 공식 도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파괴력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가운데, 힐량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값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파괴력에 따른 데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파괴력에 따른 데미지를 구하기 위해선 파괴력이 없을 때 맨손으로 때려서 한번 데미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비와 환수를 해체하고, 자, 모든 장비와 환수를 이렇게 해체하고 한번 맨손으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0, 1,460 정도. 자, 편의상 1,40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순수 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2만에서 1,400을 빼고, 37,000에서 1,400을 빼고, 98,000에 1,400을 빼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괴력에 따른 데미지를 모두 적어 봤고요. 자, 그다음 힐량 같은 경우도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손으로 9,431 동일하네요. 자, 편의상 9,400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빼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순수 파괴력에 따른 데미지 그리고 힐량이 모두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1 파괴력에 따른 데미지의 비례량을 아래쪽에 계산해 봤는데요. 첫 번째 해골죽장인데 1 파괴력당 13.72 가까운 데미지가 늘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 영혼죽장 15.9라는 1파괴력당 데미지가 늘어나게 되고, 13초 괜찮 같은 경우는 1파괴력당 17.8, 거의 18에 가까운 데미지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조금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모르는 사실, 자, 저희가 모르는 사실을 도출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사실이 있냐, 파괴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파괴력 대비 데미지 값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모르는 이 공식이 게임 안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괴력 1당 데미지가 늘어나는 게 다른 걸 보니까 저희가 어떤 모르는 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무기를 업그레이드 하실 때 이 점 참고하시고 좋은 무기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